CIA 한국계 대북 전문가 수미테리 박사가 이게 외국 대리인 등록법 위반으로, 그러니까 간첩 혐의라고 해야 됩니까? 간첩 혐의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명품백, 연구활동비 이런 거를 한국 정부로부터 받아가지고 문제가 됐는데요. 실제로 이거를 대통령실은 뭐라고 얘기해? 문재인 정부에서 그런 거다. 윤석열 정부하고 상관없는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제가 여러 곳에 가서 이제 TV 출연, 네. 특히 어제 CBS 김현정 뉴스쇼에서도 그것만 가지고 얘기를 해서 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요. 예. 한미 정보 동맹은 어느 때보다도 문재인 정부 때 굳건하고 강건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정보기관에서도 미국 정보기관에 협조를 하고 네. 미국 정보기관에서도 무수한 예. 협조를 해줬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미국 정보기관에서 슈미테리의 이러한 그 로비 활동이 있었으면은 또 국정원 직원들이 잘못하고 일탈된 행동을 했으면은 정보 동맹 국가답게 우리한테 사전에 네. 우리 정보 당국에 얘기하지 않은 것은 굉장히 어쩐지 네. 대통령실 도청 예. 문제와 생각했지 않는가? 아. 그러한 것과 예. 두 번째로는 미 정보기관에서는 대통령 선거 때각 정보기관, 각국의 정보기관한테 그 경고를 합니다. 네. 우리 대통령 선거에 너무 깊숙하게 개입하지 마라. 아.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우리 정보기관들이 바이든, 트럼프 여기에 조금 일탈된 행동을 하니까 경고를 한것 아닌가 아.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지만 더 바보 짓을 한 것은 네. 대한민국 대통령실이다. 네. 이종찬 전 국정원장도 말씀했지만은 네. 세계 각국의 정보기관은 이 순간에도 네. 정보활동 수집을 합니다. 네, 그렇죠. 예. 물론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국정원 요원들이 그렇게 꼬리를 잡힌 것은 아주 바보지 잘못이에요. 네. 그렇지만은 이게 문재인 정부 탓이다? 박근혜 정부 때부터 슈미테리가 시작해서 네. 거기 기소장에 보면은 8건, 네. 문재인 정부 5년간 12건, 네. 윤석열 정부 1년간 예. 20건이에요. 제일 많네요. 그리고 외교부 등을 슈미테리한테 포린 팔리시 같은 네. 잡지, 참 기고문. 최고 외교 잡지 아니에요, 네. 미국에서? 예. 이런 데 기고하게 되고 우리나라 네. 한국일보에도 기고하고. 언론에도 기고하게 했는데 예. 이것은 말이죠. 윤석열 국정원이 어디 있고 문재인 국정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예.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되더라도 똑같은 국정원은 영원히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누워서 침 뱉고 재발등 도끼로 찍었다. 네. 아주 바보다. 바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금요일 날 청문회장에서 뵙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